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1901회 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 교토 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 세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해 절차와 세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있지만, 취득세는 거주자,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 유형별로 취득세율이 좀 다르신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농지에 구입하셨을 때는 3%, 매매를 원인으로 기타 부동산일 경우는 4%, 증여일 경우는 3.5%,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을 경우는 2.3%, 상속으로 기타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는 2.8%, 또한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2.3%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여 취득했을 경우에는 10억의 4%인 즉 4천만 원을 취득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10억의 2.8%인 2,800만 원을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등기필증과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서들을 교부하셔야지 상대방이 부동산을 등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민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많으신데요. 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제1국민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제1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최종 주소지의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본적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상대방한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셔서 한국에 와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힘드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서 그분한테 대리를 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임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임장의 양식에는 특별한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이임장에는 매매하는 부동산 내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민번호와 성함, 주소 등을 기재하여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할지를 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첨부하셔서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